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이번 기물은 원대 법밭의 청아 그 투각으로 된걸 한번 우리 매니아분들 봤으면 좋겠네.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요 사이즈 먼저 대드릴게요. 사이즈는 높이가 18cm고 위에 지름이 20cm네요. 뭐 이렇게 이 사이즈가 그렇게 뭐 크진 않는데, 왜 이걸 법밭채라는 것은 뭐 드물게 가져왔는데, 보면 한번 보세요. 이게 봐가지고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법밭채 요즘 간혹 가다 나오는데, 옥의 진품이니까 한번 우리 매니아분들도 봤으면 좋겠네요. 그때 유효하고, 그리고 항상 카메라를 담아뒀다가, 보시면은 나중에 이런 기물이 나왔으면 그거 한번 비교해보면 어딘가면 틀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공부가 될 거고, 소장가분들도 카메라는 거짓말 아니니까 한번 담아뒀다가 이 청아하고 이 법밭채하고 한번 보셨다가 그걸 또타 물건을 봤다가도 한번 비교해가지고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매니아분들 소장님도 어떤 게 좋은가는 그두 분이서 뭐 소장님도 매니아분들 판단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밑에는 항상 그러지만 원대는 뭐그 유약이 않고 그냥 테토만 이렇게 불고 테토도 단단하게 보이죠? 진짜. 이거는 약간의 뭐, 일부러 뭐, 어디 뭐, 뭐, 작, 뭐, 일부러 뭐, 화학약품 푼 것도 아니고 자연 그대로니까 한번 보시고. 이 청아도 보면은, 우리 항상 원대는 이 무늬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 또 매니아분들 생각하시면, 원대하고 명대하고 뭐, 구분해 놓으면 우리 연판물 있죠, 밑에. 명대 같은 데는 붙었어요. 이한 줄로 돼 있고, 화면 보세요. 원대는 거의 떨어져 있어요, 연판물이. 근데 우리 매니아분도 그런 걸 보셨다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청아로 때도 항상 어떤 매병이 됐건 어떤 뭐그 그릇이 됐건 차후가 됐든 간에 밑에 그 명대하고 원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연판문이 원대는 좀 이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이면. 근데 명대는 이제 한 줄로 돼 있으니까 그걸 봐가지고 그걸 명대 원대 그걸 판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청아도 참 좋아요. 발색도 좋고 보황을 보면은 한 도안, 창문 도안에다가 이게 항상 뭐든지 간에 그 공력이에요. 그 화공이 얼마나 잘 그렸나. 이 도안에다 빡빡하게, 보황에다가, 얘 보황 보세요. 밑에. 이거는 털이, 다른 거 같은 거는 좀그 꼬랑지로 길게 나오는 이거는 털로 만들어. 공작새처럼 보황을 털을 만들었네. 보니까. 그리고 당초문 잎새에다 꽉 집어넣는데, 항상 뭐든지 간에 이 격이 틀린 거죠, 쉽게 해서. 그리고 이게 창문 도안에 이거 투각으로 이거 만드는데 이 투각 하기는 힘들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 한번 보세요. 꽃 한번 잘 보시면. 진짜 꽃을 투각을 해도 지금 하나의 한 송이 꽃이 거기 핀것 같이 착 그렸잖아요. 목단 꽃이. 너무 좀, 보황도 보세요. 부리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이 날개하고 보면은 너무 잘 그렸고.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 유약과 그 솜씨, 음각, 양각, 그 했다는 그 장인들이 너무 어딘가 모르게 이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보면은, 야, 이런 게 도자기다 생각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이 당초문이 보세요. 잎새 줄기부터 시작해서 그 잎새 이거 조그만 줄기까지 참사히 그렸잖아요. 요즘 만에 가품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잎새만 그려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 진품은 어딘가 모르게 틀면 세심하게. 어딘가 세심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진품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매니아분들도 봤습니다. 이 횟자무늬식으로 이제 겹자무늬 위에 썼는데 이 투각은 드물어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유약이 흘러가지고 지금 약간의 이제 물린 것도 있는데 한번 잘 보시고 보면은 항상 보니 이 원대 양식을 보면 우리 매니아분들도 많이 뭐 원청하니 많이 원청하고 저도 많이 있어요. 아직 많이 안 벼진 이유는 많이 벼줄 필요 없어요. 왜? 너무 요즘 많이 돌아다니니까 저도 그냥 의아시하고, 이거 왜첫 법화체를 이거 보여드리냐면, 이거 내가 진품일 때, 확실한 진품일 때 보여드리는 거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런 거 봤어가지고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특히 투각으로 된 거는 드물어요, 원대. 이 법화체, 또 법화체 그 자체도. 청아에다 법화체를 둔 것은 원대 김을 주고 드문 거니까 한번 공부가 돼가지고 잘 참조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매니아분들도. 보세요. 잘 그렸죠? 진짜 이건 뭐, 진짜 이거 보면은 너무 상상 이상으로 잘 그렸고, 음각, 양각, 투각 너무 잘했어요. 우리 매니아분들 또 이런 게 진품이니까 공부가 됐으면 좋고, 앞으로 이런 기물들은, 우리 청옥시장에 많이 있어요. 수천 점, 수만 점 있지만 내가 이게 안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중국 사람들 오면 가져갈까봐 내가 이제 그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또 요거 보여드린 것은 우리 매니아분들 또 소장가분들 또 공부가 되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